네, 오랜만에 묵직한 기타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척추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네. 바로 그런 무게 4.4kg. 저희가 이제 뭐 기타 무게를 잴 때 4kg가 넘으면은 무거운 거다 뭐 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4.4 이런 거는 진짜 좀 과하게 무겁습니다. 네. 예전에 그 깁슨 모델들 중에 네. 좀 야 이건 진짜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는 애들이 보통 4.4, 4.5 네. 이 정도 나갔었는데 기타 중에서는 가장 무거웠던 것들이 한 4.8 한 이 정도 5kg가 넘어가는 거는 사실 악기로서 정말 들고 댕기는 악기로서는 네, 좀 아닌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네. 4.5가 저는 약간 그 진짜 기타를 연주하면서 화가 나지 않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4.4면은 그걸 넘기 그 직전 가장 무거운 무게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바로 30분 치면 화날 것 같은데 이거 화나죠. 네. 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기어는요 2020 리미티드 에디션 깁슨 57 클래식 픽업이 장착되고 하드 케이스가 포함된 점점 네. 길어져 에피폰 일렉 기타 시니치 우부카타 시그니처 ES355 커스텀 아웃핏 모델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데 이건 근데 보면은 이건 쇼도루용이야. 예. 그 진짜 자기의 체격이나 이미지에 비해서 꽤나 큰 기타를 들고 치잖아요. 선호해요. 근데 그 이 기타를 실제로 이제 무대에 거의 대부분 이 기타를 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잘 어울려요. 되게 뭐랄까 이게 되게 좀 엄청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네. 무빙과 뭔가 약간 이렇게 네, 스포티한 느낌이 이 기타랑 이렇게 딱 뭔가 어울리는 느낌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 그냥 그래도 크게 보기엔 좀 커도 어떻게 내용물을 좀 가볍게 해갖고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크고 무거워 크고 무겁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시니치 우부카타가 치는 걸 보면은 되게 막 엄청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네. 하고 막 이러니까 가벼울 것 같은데 실제로 무거운 걸 갖고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였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뭘 안 꺼낸 거 아닌가요? 이게 한 겹 더 있는 건가? 뭐 있는 거 아니야? 떼면 확 가벼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이제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저런 식으로 네, 사운드홀이 네. 파져 있는 것도 예전에 또 그런 네. 모델들이 네. 종종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좀 네.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니치 우부카타는 1998년도에 이제 결성된 엘르가든이라는 엘르가든. 밴드로 네, 뭐 왕성한 활동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내 그 밴드 아이돌들이 있거든요. 예, 예. 밴드 아이돌 그룹 중에 데이식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있는데 데이식스. 네, 그 그룹의 프로듀싱을 맡아서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직까지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니치 우부카타 자기의 체격보다 좀 큰 기타를 가지고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는 멋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직관적인 어떤 펑크 계열의 그런 솔로들을 네. 시원하게 치기에 좀 잘 어울리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뭐 아무래도 335 커스텀 아피시기도 하고 시그니처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가격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치고는 비싸죠. 976,000원이고요. 아이 그래도 싸다. 이 무게 무게당 단위 무게당 알겠습니다. 네 전장은 108.5cm 네. 역시 머리통이 커서 또 전장이 많이 나오죠. 무게는 4.4kg요 그리고 두께는 43이고 이 위쪽에 조감을 보면 50이 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씩 나와서 43에 46입니다 네. 대신에 넥이 두꺼워요. 12프레트 둘레가 82mm입니다 그리고 탑은 탑 다이아몬드 쉐이프 F홀이 있고요. 그 이게 되게 웃긴 게 다이아몬드 쉐이프 F홀이라는 게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F홀이라는 게 F 모양으로 뚫어서 F홀인 건데 다이아몬드 쉐이프 F홀은 뭔 소리야? 이거 뭐 포도맛 오렌지 주스 아니야? 이게 무슨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그 다이아몬드 홀이라 그래야 돼. 다이아몬드 그래, 홀. 네. 다이아몬드 쉐이프 홀이라 그래. 네, 그래요. 그래야지. 다이아몬드 쉐이프 F홀은 뭐 어느 나라 말이야? 그렇습니다. 5플라이 메이플 바디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 그룹 오토매틱 18대 기어비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여기 그 시니치 그 사람
저기 있네. 네. 시그니처 문양. 예, 이 기타 들고 10년만 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화가 쌓여서. 예. 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에게 누번 넣으시고요. 지판은 에본입니다. 에본. 이것도 뭐 너비가 안 나와 있어. 한번 재보죠. 뭐. 뭐 그 그냥 일반적인 335 굵기일 것 같아요. 예. 42점 몇이네요. 40 거의 3 정도 비슷하게 네, 나오고 42점 후반대. 네. 네. 그리고 지판 에본이고요. 네. 스케일 길이 629mm. 628mm입니다. 네. 628. 픽업이 좋은 게 달렸죠? 네, 픽업은 요게 이제 깁슨 57 클래식 네, 57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투볼륨 투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컨트롤이고요. 네. 그다음에 베리톤 스위치가 있습니다. 포지션 1은 바이패스고요. 아무것도 그대로, 없죠. 예. 네, 포지션 2는 ODB 1950Hz에서 ODB. 아, 그러면 하이에서 조금 깎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포지션 3는 1100에서 12dB. 그러면 3에다 놓고 하면 피에조 소리 나겠다. 잘하면. 그러네요. 4는 그리고 4는 620Hz에서 15dB. 그걸 날려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포지션 5는 360Hz에서 18.5dB 고장난 라디오. 네. 거기? 6은 120에서 21dB. 어우, 왕창 깎았구나. 로우가 다 날아갔네. 그래서 가면서 점점 네. 고장나는 듯한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저 로터리 스위치를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뭔가 톤이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비비킹 그런 시그니처 모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베리 요게 베리톤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에 장착했고요. 자,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1번에 넣고 센터 블록 3, 6 이렇게 들어볼게요. 장난감 필터. 네, 다시 리어 픽업, 와, 프론트 픽업이고요. 그 비비킹이 주로 2번을 쓴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해요. 좀 푸들푸들하고 이렇게 좀 비비킹 세게 치잖아요. 말 되네요. 특이합니다. 점점 없어져. 소멸해 가고 있어. 이게 막 색깔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흑백으로 바래죠. 색이 점점 바래. 마샬이고요. 아이바니즈 하자, 다이나텐 그걸로 하자. 어우, 너무 손 아파서 못하겠다.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 텐으로 합시다. 이건 계속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 요게 빅스비가 있어갖고요. 요렇게 돌려야 돼. 아, 진짜. 아우, 얇네요. 시스비 얇죠, 아주. 또 있나? 오케이. 프론트 픽업 바이패스 톤만 듣겠습니다. 아유, 좋다. 야. 팬더의 듀얼리스트.
아 이게 힘이 빠지면서 오버드라이브는 계속 읽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괴랄한 소리가 나네요. 아, 괴랄하네요. 저 이 이 우브카타가 좋아할 만한 소리가 나네. 이거 말이야. 아, 이런 게 나네요. 어우, 머리 좋네요. 마살게인. 네, 신나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바로 반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오 좋다. 오, 신이치 좋아. 우브카타 ES355 네. 커스터머 피모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우브카타 아프겠다. 우브카타 아프겠다. 네. 이거 기타가 불리더라. 무거워. 허리도 아프고 네. 손도 아프고 손이 진짜 작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암을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돌려야 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베리톤이 점점점 네. 이렇게 그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느낌으로 막 네. 사라져가는 그 느낌에서 가져갈 수 있는 톤의 다양성 그리고 이런 독특한 어떤 빈티지한 감성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빅스비까지 아주 특수 스펙들로 무장한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3호의 베리톤은 확실히 뭔가 멋들어져요. 이 연주에 네, 재미를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품격 톤 버라이어티 네, 이렇게 톤 드리도록 버라이어티. 하겠습니다. 18개 톤이 있으니까 와 976,000원 뭐 가격은 어쨌든 좀 뭐 있는 편이고 에피폰 치고는 네 점수 몇 대면 8.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신이치 우브카타 에피폰 치고는 높은 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준수하게 잘 받아갔고요.
네, 다음번에 또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런 소리가 참 좋아요. 특수 아이템들 예. 네,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이치 우부카타 3호 무거운 네. 거 들고 연주하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무거워요. 10분만 해도 이렇게 힘든 걸 네, 어떻게 30분 1시간 하냐고.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하시려면 가벼운 기타를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네, 가벼운 기타를 준비하시거나 근력 운동을 열심히 네. 하시는 걸로.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